아까 했던 거 제가 사오감도 좋고 한옥이네. 아닌지 하고 엄청 길었어. 봐봐. 이게 차이가 엄청 크네. 아까 막 108이 있잖아. 그러니까 이게 0.2, 아니 이제 2.3 약간 계속 올려. 한번 딱 보니까 힘 없는 게 컨트롤. 이게 좀 되게 편하게 돼야 돼. 오, 아까보다 편하다. 저 좀 찍어 보려고 해야 돼. 여기 있으려나? 없네. 아니 이게 그냥 랜덤이라 좌우로 많이 킬 때가 있어. 아 근데 지금 컨트롤 된다고
진짜네. 아이고, 완전 잘 뽑았네. 내가 떠났었으면 되게 힘들어. 아이, 무식하게 안 땡기고, 한 15번 할 정도. 아니, 근데 원래 그 정도인데? 사실. 원래 그 정도. 연사 땡길 때, 연사 땡길 때 원래 한 잘 봤지. 그러니까, 원래는 연사 한 번 15번 긁고, 진짜 어쩔 수 없이 맞다리 그냥 다 따르게 해야 돼. 그때는 다 뜨는 거지. 사실은 대가 없나? 마지막에 거의 한 10번 할 거. 진짜 10번 할 거. 어쩔 수 없어. 그거 어쩔 수 없어. 나 한 15번 정도 그냥 끝났다고 생각. 그게 진짜 때렸네. 야, 아까 이게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? 폐가 어디 없나? 좀 멀고. 마지막에 그 키리가 어떻게
이제 일단 이렇게 하고 그거 다음은 파츠피 공유를 해야 돼요. 로파츠를 한 대우리 좀 꼴박. 배율이 없네, 배율이. 배율 영상 테스트할 때는 솔직히 파츠 안 끼면서 앞에 공이 오는 거야. 밴드도 칠 때나 높아지면 출력이 안 나오죠. 소프트웨어 강도도 맞춰야 되는데, 근데 요즘에 못하는 개발에 웬만하면 소프트웨어 그냥 이거 스토퍼즈를 하나 예전에는 900으로 갈수록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세트로 하는 게 따로따로 했어요. 요즘에 의미가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리무로 해야 되고 하나로 공감으로 우리 잘리면 안 돼. 솔직히 속도만 멀어가지고 열차 땡기는 거 보면은 한 초간 막 라인이 올라가지. 아 그래서 뭐 올라가고. 예. 그런 것도 있어. 아까 나는 중국 자작판 거야. 수준도 안 하고 게임만 하. 딱 봐도 그냥 조절 못해가지고 말이야. 뚫어 올라가지. 이런 거 쓰고 있는데. 가까운 거리야. 아시는
보이나? 아, 스가 있는 거 알았는데. 보고 있었나?